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 관련 뉴스가 메인 화면에서 많이 빠지고 단순 집계 정도만 간단히 보도되면서 우리도 평상시 일상으로 많이 돌아온 듯합니다. 더구나 입국 제한 조치 사항도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실내 마스크 같은 몇몇 조치를 제외하면 이제 정말 괜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다들 바쁘다 보니 코로나 관련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요즘 얼마나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세계적으로는 어떤 상황인 건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버겁죠. 그래서 그런 코로나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코로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상황과 한국의 위치, 그리고 한국 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 세계 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2년 10월 11일 오후 현재 확진자는 6억 2,570만 3,809명에 사망자는 656만 4,520명인데요. 세계 지틀수록 누적 확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코로나에 많이 걸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아프리카가 깨끗해 보이는데요. 의료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국가가 통제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 집계된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이 역시 가장 많고 그 뒤를 인도와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6위에 올라 있는데요. 워낙 전국민 대상으로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던 터라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순인데요. 역시 미국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가 잇고 있습니다. 의료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은 확진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주위를 보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올 초에 급격히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면역력을 갖춘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전과 같은 급속한 상승은 다시 보기 어려울 듯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이었고요. 국내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입니다. 오미크론이 퍼지고 규제가 완화되던 시기에 급상승이 한 차례씩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완만해지는 추세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은 누적 2,499만 5,246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은 28,708명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인구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경남과 부산이 잇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얼마나 걸렸는지 항체 보유 현황을 샘플 조사했는데요. 감염자 중 절반 정도는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매일 몇만 명씩 확진되고 있고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동 제한을 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초반에 확진자 한 명만 발생해도 밖에 나가지 않던 걸 생각해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이 참 무섭긴 하네요.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은 코로나가 천천히 퍼지도록 속도를 늦추면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한 번씩 걸려서 항체가 생기길 기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